네, 그러면 키워드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엔 비슷하게 출발하는 듯 하다가 확실히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좀 이어질지 앞선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장 초반 뭐 일단 러시아 안에서 일어난 테러 때문에 방산주들 강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던 종목들, 뭐 기계업종이라든지 재건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다시 또 약세로 전환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면세점이나 뭐 카지노 등뭐 이런 쪽도 지금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구리 가격 강세에 힘을 입어서 지금 풍산, 뭐 고려화요 이런 쪽도 계속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소재 쪽에서도 보시면은 SKC라든지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이 구리 동박 섹터 주들이 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코프로 그룹 주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덕산테크 피아 등뭐 코스모신 소재, 대주전자 재료 같이, 나노신 소재 같이 2차전지 소재 섹터들도 강세 흐름 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강세인데요. 지금 하이닉스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동안 쉬었던 한미반도체가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모습 속에서 ISC 등도 반등하면서 부각이 되고 있고요. 테크윙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 SNS텍도 조정 이후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뭐 변동성 상당히 크죠. 지금 3천당제약 호재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뭐 레고캠바이오라든지 주요 종목들이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보시면 뭐 퓨처캠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런 것들도 좀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약세 쪽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계라든지 재건 섹터, 러시아 테러 영향을 좀 받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자동차와 하나 뭐 금융지주 뭐 같은 뭐 밸류업 관련주들도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 방산 섹터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비교적 양호하고, 또 소부장 섹터에서는 순환매 양상으로 오늘도 강한 종목군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투자 전략 알려주시죠. 네, 뭐 요새는 정말 키워드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저도 뭐 새로운 키워드가 떠오르는 종목과 섹터들을 크게 못 봤는데요. 오늘 환율이 좀 오르고 있는 상태이지만 일단 반도체 섹터 전체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방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테러 영향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시장이 좀 전쟁이 또 다시 끝난 게 아니라 길어지는 게 아니냐, 뭐 요런 리스크도 이제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또 지목을 하면서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면서 방산이 좀 강하게 올랐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건이라든지 뭐 이런 소비와 관련된 쪽들, 기계업종, 뭐 건설업종 이런 쪽들이 그 이슈 때문에 다시 또 약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이런 쪽들이 최근에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신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약간 삼성향 중에서도 그동안 좀못 갔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뭐 동진 세미캠이 강하게 올랐다면 지금은 좀 한미반도체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뭐 일단은 지금 뭐 계속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반도체는 좀 쏠림은 없습니다만은 가격 메리트가 일단 좀 기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뭐 LB세미콘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테크윙도 다시 또 동참하는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SNS텍도 다시 동참하는 모습,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가격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종목들보다는 있는 종목들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섹터주들은 지금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으로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지 여부, 내지는 조정을 받았다면 지지선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술적인 대응만 좀 유지하시는 전략이 당분간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LNF도 호재성 뉴스가 있었죠. 공급 계약 체결 소식 내놓으면서 양극재 종목군들이 화색입니다. 다만 LNF가 지금 하락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소 좀이 종목은 앞서 선반영 돼서인지 불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띄는데, 이차전지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2차전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구리 가격 강세와 함께 동박 섹터가 상당히 강하죠. 지금 SKC하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중소형 소재단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 시간 통해서도 말씀드렸어요. 한 3년 정도 계속 빠졌던 2차전지 소재 중소형주들만 계속 공략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흐름에서 가장 부합하게 가고 있고, 또 음극재에서도 최근에 흐름이 나노신 소재 대주전자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최근에 전고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SDI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올라왔고 후발로 음극재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또 이제 동박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강세는 최근에 조금 더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제 눈에는 에코프로 HN도 분명히 좀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일단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시장의 이동이 뭐 이제 LNF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부분들도 계속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NF도 지금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관건이겠죠. 일단은 조금 오늘 저항대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뭐 관련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보합권 잘 유지가 되는지 여부를 LNF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최근에 좀 엔캠이 쉬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보시면 덕산 테코피아가 다시 고점 돌파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계속 지금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지금 중요한 상황태이고 추세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좀 대형주 셀보다는 뭐 물론 삼성 SDI는 조금 약간 다른 행보입니다만은 셀보다는 중소형단에서 소재단에서 바닥을 치고 그 소재들의 가격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쪽들의 흐름에서 계속 좀 단기적으로 좀 답을 찾아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뭐 그 외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분위기상 지금 다른 쪽 섹터주들이 움직이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좀 두드러지는 종목들 안에서 좀 답을 찾는 게 좋은데 일단은 계속 좀 중소형주 전략 좀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었던 상황인데 향후에 좀 올라오면은 8만 원 정도가 조금 저항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중소형 단에서 계속 흐름을 좀 만들어 보세요. 지금 대주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고점 돌파가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나노신소재도 이제 수렴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 이것처럼 좀 약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기술적 대응을 좀 하시면서 좀 중소형 단에서 움직임을 좀 보시는 전략이 조금 더 필요하겠고 구리 관련주들도 구리 가격의 움직임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고 일단 추세 자체는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LS도 그렇고 뭐 풍산도 그렇고 일단 추세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지 내에서 이벤트 하나만 보자면은 내일 에코프로 BM의 주주총회가 있죠. 앞서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워낙에 주총에서 좀 중요한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당시 주가 변동성이 컸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오늘 또 에코프로 BM이 가열차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좀 변동성이 다시 한번 좀 커지거나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항상 뭐 주주총회에서 뭔가 이벤트가 나와서 이번에 삼성전자도 주주총회에서 뭐 이벤트가 나왔었던 것처럼 그래서 뭐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었던 것처럼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그렇고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렇고 HLB 그룹주들도 그렇고 뭔가 주총에서 뭔가 의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M 뭐 이런 것들도 뭐 물론 이제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분명히 방향성에서는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뭐 그 기대감이 일정 부분 좀 반영되고 있다. 라고도 보겠습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내용이 나오고 난 뒤에 반응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제 눈에는 에코프로 HN의 움직임이 조금 에코프로 그룹 안에서는 조금 남달랐었거든요. 뭐 여기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 내용이 나올지도 봐야 되겠고 뭐 거래소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뭐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뺄 수 없는 섹터죠.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뭐 삼천당 제약은 급등을 하지만은 신라젠이라든지 신원생명과학 이쪽으로는 또 급락을 하면서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종목을 어떤 걸 고르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뭐 증자 이슈들이 좀 나오기도 하고요. 계속 그렇긴 하는데 항상 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도 약간 연식이 오래된 종목들보다는 1세대들보다는 2세대, 3세대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수 편입 이슈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수급으로 봐야 됩니다. 호재도 호재지만 수급으로 계속 봐야 되는데 알테오젠도 맞으면 올라오고 계속 그런 흐름이거든요. 추세 대응에서 가장 좀 필요할 것 같고 계속 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것들도 추세 안에서 조정은 계속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도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유한양행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삼천당 제약도 계속 뭔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계속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역시 오늘 좀 유럽에서의
계약권들이 계속 남아오면서 상한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또 나올 게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당에 대해서는 뭐 주말에도 계속 뉴스들이 좀 나왔었는데 좀 기대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고요. 사실 금요일 날 하락 VI까지 걸려서 무슨 일인가 했었는데 사실 그때가 좀 매수기였나 싶기도 한데요. 일단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상한가 안 풀리면 계속 또 유지하시는 전략. 그 외에도 올해 계속 뭔가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오스코텍이랑 유한양행 뭐 이런 쪽이 되겠고 레고캠바이오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보신다라면은 계속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중소형단에서도 지금 살아남은 자들과 살아남지 못한 자들이 좀 있습니다. 뭐 감사보고서 안 나온 기업들도 있고요. 감사보고서 나온 기업들 위주로는 한번 뭐 다시 한번 살 것에 대한 모색을 할 수 있는 상황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일단 제약바이오는 개인적으로 좀 큰 종목 위주로 시장에서 항상 언급이 되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지난주에 뭐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것도 많이 올랐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뭔가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관과 외국인의 선호도가 높은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제 생물자원법, 보안법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하고 그다음에 CDMO 관련한 종목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관심 그래서 ST팜이라든지 바이넥스, 뭐 삼바도 그렇고요.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미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계속 선별 투자하신 전략이 제약바이오한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